2024년 새롭게 돌아온 프리연습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극하는 강보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료들과 함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연희, 소리북, 대금, 판소리, 연극이라는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진 출연자들이 뒤섞인 본격 버라이어티 페이크 전통 다큐 퍼포먼스입니다. 전통과 사랑에 빠지고 지겨워서 멀리 도망쳤다가 빙돌아 다시 만난 나의 전통. 우리들의 전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풀풀풀 풀어 풀풀풀 풀어라 풀풀풀 풀어도 풀풀풀 풀리다 왜 생겼나 왜 생겨났나 요런 내 마음은 왜 생겨났나 안녕하세요. 프리연습 공연을 연출한 강보름입니다. 이번 프리연습 공연에서는 연출인 저도 살짝 출연을 하는데요. 제가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20대 때부터 연극인으로 살아오면서 속에 좀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서아프리카까지 가서 자아찾게 한다고 전통춤 배우고 한국 전통 탈춤도 배우고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리연습 공연을 통해서 판을 좀 벌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프리연습에서는 저의 속풀이도 가능할까요? 우리 연습한다네. 안녕하세요, 김솔지입니다. 제첫 번째 예술인 패스에는 국악인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술인 패스에는 연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악인이라고 말하기도 싫고 연극인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국악이 하기 싫었고 오늘은 연극이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거 무대에서 하기 싫다고 해도 돼요? 이 악기의 이름은 장구라고 합니다. 장구는 참 많은 곳에 사용돼요. 사물놀이, 기악반주, 성악반주, 굿, 장구춤 등등. 아무래도 양쪽으로 연주하는 악기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겠죠? 쿵, 따, 덩. 저는 이 장구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흥을 나눠주고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제 복은 누가 빌어주죠? 풀풀풀 풀어도 풀풀풀 풀리다. 소리꾼이냐, 고수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국악인다우냐? 안녕하세요. 선택의 순간의 노인 이범희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북은 판소리할 때만 쓰이는 소리북입니다. 제가 소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14년지기 친구인데요. 이 소리북이 제게 안겨준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풀풀 풀어 풀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Bonjour, je m'appelle Mafolo. Je suis chanteuse de musique traditionnelle coréenne.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소리꾼 아니고 소리꾼 마프런입니다. 제가 올해 다시 프리연습 공연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나의 총통과 새롭게 마주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 총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풀 풀어, 풀풀풀 풀어라. 예중 3년, 예고 3년, 학사 조기 졸업 3년, 석사 2년 반, 약 1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전통을 수련했다. 30여 개의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국악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나, 안, 준, 서.
지금 나는 전통을 제대로 수련하고 있나? 예술 계속 하고 싶은 거 맞나? 풀풀풀 풀어 풀풀풀 풀어 대금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가로로 불고 청이라는 얇은 갈대막을 붙여 대금만의 고유한 소리를 냅니다. 혹시 만파식적이라는 설화 아시나요? 신라 신문왕 시대 전설의 대나무 피리로 이 피리를 불면 근심과 걱정, 병이 싹 나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불면 불수록 근심 걱정이 쌓이고 몸이 아픈 걸까요? 예술인 안준서의 인생 고민이 궁금하다면 보러 오세요. 여기서 밥 먹여 여러분 불러다 풀이 연습한다네 풀풀풀 풀어 풀풀풀 풀어라 풀풀풀 풀어도 풀풀풀 풀리나